자, 시작합니다. 자, 지금 그래프가 두 개가 있는데요. 위쪽에 있는 게 좌뇌예요, 좌뇌. 좌뇌가 하는 역할은 공부하고 일하고 또 어떤 조직생활 이런 거를 담당하는 게 좌뇌입니다. 이성적인 일. 그렇지, 이성적이죠. 현실적이고 좌뇌고요. 밑에 있는 거 우뇌예요. 우뇌는 대인관계예요.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빨갛고 노랗고 초록색, 특히 빨간색이 저렇게 높다는 거는 스트레스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. 아~ 저 친구와 대인관계가 굉장히 안 좋거든요. 그래서 조금 이따가 한번 쭉 보시고요. 과연 어떤 쪽이 일을 지금 하고 있나 더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위쪽하고 밑에하고 거의 비슷하죠. 그러니까 좌뇌 운을 같이 쓴다는 거죠. 그러니까 굉장히 몰입하고 있는 단계에서요. 라고 할 수가 있겠죠. 자, 여기에서 저희가 이창훈 씨 레이디 제인 전문 분야가 있잖아요. 스트레스. 좀 자극을 하면 또 변하겠죠. 네. 그래? 어떻게 되시겠어요? 근데 지금 잠을 못 자서 그 성기능에 문제가 좀 있다는데. 성기능에 문제가 좀 있다는데. 아, 왜 그래요? 자, 오, 네. 자, 오, 네. 오, 지금 뭐? 아니, 좌뇌가 이런 게 나요. 야, 깜짝 놀랐습니다. 네. 아니. 오, 말보다 여파가. 와, 여파가 세네요. 이 부분, 굉장히 이 부분이 효과적이네요. 빨간 것도 그렇지만 이 부분이 요렇게 앞으로 튀어나왔잖아, 하늘색이. 네. 이게 욱한 거예요, 욱한 거. 네. 실시간으로 우리 최민영 선생님 지금 뇌를 보고 있는 중입니다. 아, 네. 최민영이란 누구인가? 이분이 또 잠자기 전에 늘 하는 일이 있어요. 아까 봤잖아요. 외부에서 잠을 잘 때도 뭘 먹을 거를 비닐봉지에 잔뜩 넣고 갔는데 평상시에 드시는 음식이 있대요. 잘 챙겨 먹는. 그래서 그 이제 잠자기 전인데 음식을 먹는다면 뇌파는 또 어떻게 될까? 음식을 본다면. 음식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. 오~ 갖고 오실까요? 음식 얘기 나오니까 저렇게 색깔이 변하네. 네. 자. 진짜. 자, 예. 민정아. 이걸 먹어요? 잠자기 전에 문어 아니에요? 문어? 이게 문어도 좋은데 이 참기름을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. 이게 문어도 좋은데 이 참기름을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. 야, 저 지금 여러분 보이세요? 엄청나게 우와. 움직이고 있습니다. 참기름은 정말 행복이에요. 저렇게 하늘색이 막 내려온 거는 완전히 폭포수 쏟아지듯이. 제가 먹고 싶진 않지만 방송을 위해서 먹었을 때 효과가... 이게 잠자기 전에 이제 먹는 거예요. 그렇다면 다리 부분이 좋은. 아니. 자. 자. 그래프가요. 이거 아니야, 여기서. 두 분이 말든가.